took her to the back room. Yeah, I told her that I had to have you. Yeah, cause when I'm looking at you, yeah, I need you on me like a tattoo. Yeah, but all you do is duck and dive. Tell me why you're trying to hide when all you need is right here. Don't get caught up in your pride, don't get caught up in your lies, cause what you need is so clear. I've been down, I've been up when you're in town. I'm in luck, cause I found I'm in love. No, I'm not gonna mess that up. And your sound cheers me up, cause I'm bound like a glove. And you got me feeling so good tonight. So stay a minute, let's find out what it's like to chase this feeling we've been hiding for so damn long. What's the point of all these games? Let's run away. 부자들만 먹는다는 메로구이. 이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문바로 봐. 안녕하십니까. 교수불 컵나캅! 드디어 외국에 속힌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서둘러 들어온 이유는 집안에 큰 경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철용인이 되어버린 저희 친형이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불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하차 한국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동남아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물가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어나간다니까. 그에 비해 제 유튜브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이대로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이상 힘도 보고 멍도 따고 돈도 벌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찌바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있죠. 그건 바로 제가 몸담았었던 노가다 월드! 이 몸만 따라준다면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까지 주는 그런 개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단가가 좀 세요. 하루에 18장. 7시부터 5시까지 일했을 때가 18만원이니까 연장 작업한다면 25만원, 야간 작업까지 한다면 36만원. 미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돈 많이 준다는 만큼 아무래도 빡센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니까 바로 옷부터 갈아입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총장 좀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노가다 베스트 장착! 역시 노가다인 쫓기지. 그럼 이동하시죠. 렛츠고! 영겁의 시간 후. 자, 3시간을 이동해서 드디어 인천 선악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또 팀장님을 만나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동한대요. 이번 노가다는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노가다가 아니라 일반 현장으로 갔는데 솔직히 거기가 어떤 현장이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노가다 브라더인 그 녀석이 일을 물어왔기 때문이죠. 오, 저 멀리 그 녀석이 보이는군요. 아, 숙진 코니. 아, 보스만 보면 무슨 노가다 소장님이네. 나트랑 피그 팩토리 이후에 노가다라니 지렸다. 아, 그래도 야 살은 많이 안 쪄서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브리핑 좀 해줘. 우리 어디로 가서 무슨 일해? 몰라. 너도 몰라? 아, 씨, 단가만 보고 간 사람들이 새우다. 자, 일단은 가장 건 팀장님 만나면 그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일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봤고? 배관 쪽이 있습니다. 저도 배관이랑 전기 이쪽했어요. 우리는 원래 플랜트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자동차 조립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럼 가면 주로 어떤 거 하는 데까요? 렌탈을 타야 되는데 네. 어차피 기랑자랑 같이 2인이 있죠. 그래서 땡겨달라면 땡겨주고 밀어달라면 밀어주고. 저희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일단 내일은 물류센터 동화까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쉽고 그냥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조립하고 물건들 쌓아놓는 그런 시스템들에 또 여전히 불편을 조립하고 거기서도 렌탈을 타야 돼요. 어쨌든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네. 출발을 해야 되고 해서 7시에 그쪽에서 아침을 정하고 작업 시작은 8시 일단 내가 일하는 기아자동차 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셧다운 공사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셧다운 공사 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지금 팀장님이랑 살짝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다 있어서 모두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럼 자기한테 말하래요. 일단 좀 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숙소 들어가서 한번 말해볼게요. 근데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맥주 한잔 하자고 하네요. 큰일 났다.
상점집처럼 보이는데 모텔이야. 신기하다. 뭐 소주도 사줬네.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거 있잖아, 그때부터 음악을 했던 거야? 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 나가서 홍대 쪽, 대학로 쪽 이쪽에서 밴드 생활. 그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이제 못 가고 저는 체육 쪽으로 갔습니다. 니는 전공은? 저 전공은 그저 누가 전공이니까 주로 배관 전공. 배관. 김배관. 저는 운동은 무슨? 아 저는 그 교육 쪽.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끄러웠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아 첫날부터 소주. 여기서 종류 넣으면 살 훅 찌겠다. 아 이거 딱 하나만 먹을까? 진짜 눈 돌아간다. 멈춰. 안 돼. 아 참자. 이 소주 칼로리가 얼만데. 운동한 게 아까워서 물만 마시는 아수킹입니다. 자, 어느덧 팀장님과의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간단히 이번 노가다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처음 1주는 잔업 없이 하루 일당 18만원으로 컨베이어 벨트 조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성 기아 자동차로 이동해서 2주간 셧다운 작업을 할 거래요. 이 셧다운 작업이 뭐냐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정을 멈춘 상태에서 하는 거라 굉장히 단가를 높게 쳐주기도 하고 연장이나 잔업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3주간 이곳에서 숙식 노가다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세안하고 6시 반에 현장으로 출발, 그리고 11시 반 정도까지 일을 하게 되고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5시까지 일을 하고 필요하다면 연장, 아마도 이렇게 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도록 할게요. 열심히 일해서 18만원 벌어야지. 이상 투스브레이크였습니다. 갑. 어? 우리 한 침대에서 같이 자? 같이 자죠 뭐. 근데 이미 꽉 차 보이는데? 나 바닥에서 잘게. 이불만 주면 안 되냐? 아 있네. 오케이 잘 자라. 개새끼.